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물광 하면 바로 떠오르는 아이템 더마토리의 물광 앰플과 패드 같이 사용하면서 간단한 후기 전하려고 해요. 먼저 요 물광 앰플은 제가 작년에 유튜브에서 보여드린 적 있었고 그때 보여드리고 깔끔하게 한 통 다 비웠었어요. 그리고 이 물광 패드는 이번에 새로 출시되었는데 제가 진짜 정말 써보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세안을 하고 와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라 얼굴이 약간 이제 당기기 시작하거든요. 빨리 영상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단계는 바로 요거 물광 필링 패드입니다. 이거는 토너 대용으로 피부 사각지대까지 깨끗하게 닦아내는 데일리 물광 네모 패드예요. 제가 이거를 써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네모 모양. 보통 패드는 다 동그란 모양으로 나오는데 저는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이런 네모 모양으로 만들면 팩처럼 이렇게 붙이기에도 편하고 더 넓은 영역을 쉽게 빠르게 닦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더마토리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건지 이번에 출시된 이 물광 패드는 이런 네모난 모양이라서 보자마자 진짜 엄청나게 기대가 됐었어요.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 뚜껑 안쪽에 집게를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귀찮아서 집게는 쓰지 않습니다. 얘는 일반 토너 패드처럼 한쪽은 엠보싱 면, 반대쪽은 매끈한 면이고 패드는 이렇게 두껍지 않고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먼저 이 매끈한 면으로 얼굴 전체를 한번 닦아냅니다.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랑 PHA 파하가 함유되어서 데일리 각질 제거랑 수분 충전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슥 지나가면 여기 바로 촉촉함이 생긴 거 보이시죠? 패드 자체도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와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해서 좀 더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패드를 뒤집어서 이제 엠보면으로 콧볼이나 뭐 미간, 턱 같은 정돈이 한 번 더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이거 쓸 때마다 약간 아련해지는 게 이 향이 굉장히 익숙해요. 옛날에 쓰던 스킨 로션 이런 향인데 뭔가 스킨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그런 전형적인 향? 그 다음은 요 프로 히알샷 물광 앰플이랑 히알루론 큐브 사용해야죠. 먼저 요거 앰플 단독으로 한번 사용을 하고 큐브랑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물광 앰플은 제가 1년 전에 리뷰했던 거랑 달라진 점이 있어요. 바로 이 스포이드인데요. 예전 제품은 그 주사기 같은 타입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쓰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이런 말랑한 스포이드 타입으로 변경되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점 아주 마음에 들었고 제형은 이렇게 약간 점성이 있으면서 흘러내리는 앰플 느낌입니다. 물광 앰플은 이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5mm까지 흡수되고 보습력이 지속되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광채 피부를 완성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고분자 히알루론산 대비 저분자 히알루론산으로 미끌거림이나 끈적임 없이 흡수가 뛰어나서 매일 쓰기에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흡수도 느리지 않고 적당히 깔끔한 편으로 제가 작년 영상 다시 보니까 약간 뻣뻣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써보니까 뻣뻣보다는 쫀득 느낌이 강해요. 지성 피부인 분들이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이제 요 수분 모두 없는 건성에게는 정말 잘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이 히알론 큐브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물광 앰플의 포인트는 바로 이 히알루론 큐브죠. 얘는 희석 없이 히알루론산 그대로 동결 건조한 순도 100% 히알루론 큐브로 이 프로 히알샷 물광 앰플이랑 함께 사용을 하면 보습 시너지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거든요. 진짜 큐브예요. 약간 마시멜로 같은 느낌? 얘를 손에 이렇게 덜어서 물광 앰플을 떨어뜨려서 녹인 다음에 얼굴에 펴바르면 됩니다. 단 1회 사용 직후에 보습 효과, 수분 충전을 느낄 수가 있어서 특히 아주 건조한 피부나 특별한 날 전에 사용하면 좋아요. 이 큐브가 이렇게 섞이면 약간 끈덕한 제형이 되기 때문에 큐브를 1 정도 그리고 앰플을 1.5에서 한 2 정도의 비율로 맞춰서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바를 수 있어요.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면 엄청 쫀득하게 마무리가 되고 의외로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아침에 사용하기보다는 밤에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게 좋고 저는 가벼운 5일 정도를 더 빨라서 마무리합니다. 근데 제가 1년 사이에 취향이 바뀐 것인지 작년에는 큐브랑 이 히알루론 앰플이랑 같이 사용하는 게 더 좋았는데
요즘에 다시 써보니까 앰플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물광 토너를 사용을 해서 첫 단계부터 피부의 수분을 꽉 채워줘서 그런 건지 이 물광 패드랑 이 앰플만 사용을 해도 보습감은 충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반짝탱탱 쫀득쫀득한 피부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더마토리 물광 앰플과 패드 함께 사용하면서 후기 나눠봤는데요. 이거는 지성 피부보다는 속당김이 정말 심하거나 유수분 모두 없는 피부에게 조금 더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